여러분, 집안에 어떠한 것이든 물건을 두실 때는 이 원칙을 꼭 지키시도록 하세요. 이것은 집안의 풍수의 기운을 바꾸는 것으로 여러분의 기운을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물건 하나 잘못 두어 불행해지는 가정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이제 알려드리는 이 원칙을 지키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 불행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좋은 일만 가득 생겨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풍수 인테리어에서는 하나의 물건이 집안에 흐르는 기운의 균형을 깨는 일이 정말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것들, 즉 생활가전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것이기에 이것으로 인한 해는 거의 없을 것이지만, 간혹 별것 아닌 한두 개를 두어서는 절대 안 되는 자리에 두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죠. 네, 이로 인해 집안에 흐르는 기운의 균형이 깨어져 불행이 생기는 가정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항상 무엇을 두시든 이 원칙은 꼭 지켜서 두시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것은 무엇이든 두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은 나와 기운의 균형이 맞는 것이 있고 또 맞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여 이를 우리는 궁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후자의 것은 그것이 비록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대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판단하는 가장 쉬운 수단은 에이, 이거 치웠으면 좋겠는데,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생각이 드느냐, 아니면 아, 저거 두니까 정말 참 좋은데, 저거 아주 편한데 라는 생각이 드느냐로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자와 같은 것은 무조건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또 몇 번 옮겨도 계속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 가능한 치우시도록 하세요. 네, 이는 일반적인 물건들을 두실 때 꼭 생각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려드리는 것들은 풍수와 관련된 물건들입니다. 무조건 알려드리는 원칙대로 두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풍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해바라기 그림이 재물운에 좋다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 그림을 사다가 걸어둡니다. 또 목걸이에 펜던트를 하면 재물운에 좋다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목걸이에 펜던트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그 명약을 복용법과 다르게 먹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겠죠. 물론 잘못 드시게 되면 오히려 그 약으로 인해 큰 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 어떠한 풍수 그림, 풍수 소품도 다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단지 걸어두는 것으로만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창고에 있는 것이든 거실에 있는 것이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 각각의 풍수 도구들이, 풍수 소품들이 그 효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를 거실에 두면 주방에서 일하는 주부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네, 항상 정확한 지식과 바른 사용법대로 두시는 습관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풍수 물건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무의식을 활동하게 만들며 이 무의식이 여러분을 변해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네, 거실에 그림을 걸어 놓으시든 화초를 가져다 놓으시든 또 전신 거울을 가져다 놓으시든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소품으로 인해 내 삶이 바뀔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잘 풀려 나갈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려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명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그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네, 똑같은 소리, 똑같은 행동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그것과 또 여러분이 미워하시는 사람이 하는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을 완전히 달라지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에이, 저까짓게 무슨 내 삶을 바꾼다고, 에이, 이런 게 무슨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어떠한 풍수 소품, 그 어떠한 풍수 그림도 여러분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 물건은, 저 그림은 우주의 기운과 나의 기운을 소통시켜 나를 변하게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의 삶이 더 좋아지도록 만들기 위해 생겨나는 하나의 과정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분명 부자가 될 것이고 또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그 의식을 여러분의 무의식에 심어 넣으십시오. 네, 이러한 여러분은 어느 순간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것, 또 변해 보이는 것이 느껴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그 풍수 물건의 의미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자기 집에 걸린 그 풍수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또 자기가 가져다 놓은 그 풍수 물건이 무슨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네, 그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또 어떤 풍수 전문가가 좋다고 하니까 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기에 걸린 분이 치실약을 드셔서야 되겠습니까? 네, 풍수 물건이나 풍수 그림은 그것이 싼 것이든 비싼 것이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의 의미를 알고 그 그림이나 그 물건을 보면서 저것이 나의 그 해당하는 부분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자면 무엇이든 의미를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이겠죠. 다섯 번째로, 여러분, 풍수 물건은 꼭 장소나 위치에 맞게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이런 그림은 현관에 두면 안 되고 또 이런 화초는 거실에 두면 안 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네, 이것은 분명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 그림이 걸려져 있는 위치, 또 그 소품이 놓여져 있는 위치,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걸려져 있어, 놓여져 있어, 여러분에게 시각적인 불편함은 없는지, 또한 그 장소에 그 물건이 적당한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억지로 장소도 협소한데 큰 그림을 걸어둘 필요 없다는 것이죠. 물론 화초 역시 좋다고 하여 현관이 좁은데, 베란다가 좁은데 이것을 굳이 억지로 두면 오히려 좋지 못한 것이며, 또 거울 역시 집 안에 있으면 좋다고 하던데 라는 생각으로 집 장소에 맞지 않게 너무 큰 것을 두면 이것은 오히려 풍수에 더 해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편리에 맞도록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또한 그 기운이 적절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이든 자체적으로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이고, 또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 사용하여 그 물건의 가치가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여러분, 풍수 물건은 무조건 손이 많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 물건들과 달리 풍수 물건들은 기회 발산이 아주 많은 것들입니다. 네, 이것이 나쁜 상태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두지 않음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자주 닦으세요. 자주 손질을 하세요. 네, 그 정성만큼 그 기운은 좋아질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큰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반 물건을 두는 법, 풍수 물건을 두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